밥 먹었냐고 챙겨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아, 식사 하셨어요? 아, 밥 먹었어? 항상 때마다 챙겨주면 되게 고맙더라고. 다 사람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나도, 저는 나도. 그런 되게 쓸데없는 나도 너무 쓸데없어. 스시시 죽빵 한 번대 맞아볼래? 엄청 추운 거랑 엄청 더운 것 중에 그래도 하나를 참을 수 있다면 뭐가 더 나으세요? 엄청 더운 거. 더운 게 더운 나으세요? 게 추운 거는 아, 못 참겠어. 저는 언제나 더운 게 훨씬 나아요. 언제나. 저도 더운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왜요? 민재 씨 뭐. 추운 게 나아요? 네, 저는 차라리 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추우면 이렇게 막 껴입 이라도 하면서 대충 막을 수 있는데 여름엔 배 열고 댕겨요. 중국 아저씨처럼 아무래도 이제 아쿠아맨이다 보니까 힘에 내려가는 더우면 근데 뭘 할 수가 없잖아. 그치,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긴 해. 추우면 엄청 공공 싸매고 목도리하고 뭐 장갑하고 다 하면 되는데 좀 그래서? 아니 나도 원래 추운 거를 더 잘 참고 더운 게 취약이었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바뀌었어. 아~ 엄청 더울 때는 어떻게 타면 시원하니까 타면 되거든. 그래도 힘들지. 추운 날은 진짜 절대 추울 때는 안 되죠. 이건 아예 답이 없으니 못하니까 그냥 비시즌이라 오토바이 타면서 저는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이제 이 추운 거에 너무 이제 학을 때죠. 학을 때니까 그래서 보통 추운 걸 싫어하지.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상하게 더 추워. 전방이 아니어도. 맞아요. 추워요. 그리고 배도 많이 고프고 잠도 많이 오고. 맞아. 그렇게 돼. 단순해져. 근데 군복 자체가 너무 춥더만. 그래. 맞아요. 위에 뭐 점퍼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죠. 그리고 울려입는단 말이야. 그 겨울 잠바라고 주는데 아니야 솜이 하나도 없어. 그냥 비닐로만 두 개 있어. 군복 자체가 입어보니까 촬영할 때 입고 했었는데 훈련 받을 때 너무 이걸 입고 훈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춥더라고요. 옷 자체가. 내복을 막 껴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뭐냐 추우니까 샤워 같은 것도 잘 안 해. 짜 만들 때는. 그래서 그 내복을 입고 그 위에 이제 그 내복은 그냥 피부야. 아, 붙어 있어. 붙어 있어. 그 위에 그냥 추리닝과 군복만 갈아서 입는 거고 내복은 그냥 내 피부로 한 겨울 내내 입는 거야 그냥. 근데 나 같아도 그렇게 추우면은 되게 씻기 싫을 것 같아. 빨래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한번 제가 그 후임들 중에 그런 적도 봤어요. 양말을 못 빨아시는 거예요 계속. 뭐 냄새 이런 거를 떠나서 그게 점점 계속 신고 또 신고 또 신으면 그게 점점 굳어가거든요. 양말이. 굳어. 그래서 양말이 서. 세우면. 이렇게 써. 얼어서 아니야 아니 그냥 그 땀에 쩌들고 막 그래서 양말이 굳어져 버려. 와 그거 와. 이제 그 말린다고 난로 근처에 놔두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딱딱해지잖아. 네. 아, 다 경험이 있구나. 그쵸. 냄새 장난 아니게 올라오겠다. 장난이겠다. 헤쳐먹는 새끼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 군대에서 겨울에 주는 게 이제 모양말이라고. 모양말 있죠. 두꺼운 걸 주는데 그지 같은 섬유로 쓰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되게 두꺼운데? 땀 흡수가 전혀 안 되거든. 땀은 겉돌면서 하루도 안 따뜻해. 근데 그냥 나와서 되게 좋은 거 등산업체 가서 양말 신으면 얼마나 따뜻하거든요. 창 맞고. 그리고 그거는 올도 굵어가지고 아파. 맞아. 이게 폭신폭신한 느낌이 아니라 두껍기만 하고 이렇게 오래 걸으면 식감이란다. 왜 식감이 나오지? 네. 이 촉감이 촉감, 별로야. 촉감이 별로야. 되게 이게 피부랑 따로 놓으니까.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저희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군대 납품하는 물품들은 다 그지 같았습니다. 달라졌겠지 뭐. 달라져야 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요즘에 중대장 카톡 하다잖아요. 아, 그래. 맞아. 부모님들이랑 다 연결돼 있다고 하더만 요즘은. 근데 뭐 군대가 워낙 그지 같으니까 그죠. 다 다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모님이 케어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쩌다 군대 얘기까지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은 그 연인이나 뭐 민현 씨 같은 경우는 남편분한테 아 극도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딱 특정 순간? 별거 아니지만 아 이게 사랑이구나 느끼는 순간. 예를 들어서 김면성 씨는 그 음료수를 남겨놓을 때 사랑이라고 느낀대. 보통 그걸 다 처먹어서 열받게 만들죠. 음료수를 남겨놓는다는 게 보통 남자가 더 많이 먹잖아. 근데 이제 남은 거를 자기가 안 먹고 여자친구를 자기들 줄 때 연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거지. 소고기 마지막 남은 한 점 그냥 먹지 않고 주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느낌 같은데. 왜냐면
음료수 같은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챙겨주지 않는데 맞아요. 그걸 챙겨주면 그런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은근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별로 케어를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시발로 나 슬픈 얘기하잖아. 나 가정사 꺼내잖아 지금. 근데 코를 쳐먹어 지금? 가정사 꺼내는데? 이 새끼 봐라. 아니 그 뭔가 형이 케어를 못 받았잖아 했는데 이렇게 빌드업하다가 어머니를 욕하겠지? 그 생각이 소름이 나서. 아씨 존나 파악당했네. 아 그게 어머니 얘기를 갈 건 아니에요. 네. 뭐 글로 갈 수도 있는 방향도 있는데 열렸긴 한데 글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니주로만 쓸 거예요. 니주로만. 그래서 그런지 그 밥 먹었냐고 챙겨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아 식사 하셨어요? 밥 먹었어? 항상 때마다 챙겨주면 되게 고맙더라고. 어차피 밥은 난 혼자 먹으니까 늘 거의. 이게 진짜 다 사람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나도, 저는 나도. 그런 되게 쓸데없는 나도 너무 쓸데없어. 야, 나 지금 슬픈 거 얘기하잖아. 아니 각자 얘기가 끝나자마자 야, 각자의 기준 좀 다르다는 거. 여기 왜 소시오패스야? 진짜 이거 니네 씨발 소시오패스냐? 아니 밥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지 뭘 그걸 물어. 근데 이게 보통 서로 간에 존중이 있으면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요 라면서 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심지어 쓸데없다까지는 사실 식성으로 보는 건 건달이긴 해요. 상대를 공격하고 나서? 아, 근데 오늘은 정민이 먼저 죽여야 되겠어. 이상하게 얘가 오늘 더 밉네 오늘은. 오늘 이거 아쿠아맨. 아쿠아맨 저 옷이 존나 얇으죠. 존나 회치고 싶어 저거. 지금 이미 색깔은 약간 살짝 초장 발린 거. 연어. 토치질한 연어.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전민이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막 밥 먹었어 뭐 뭐해 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은 나는 어떨 때 그런 감정을 느끼냐니까. 니들 감정 물어본 거 아니잖아. 내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라 그랬어? 씨발 것들아. 평가할 수 있지 뭘. 평가하고 내 얘기하면 되지. 각자 평가하자. 그래 이거 밥 먹었어. 했어. 자 누가 나 들어와 빨리. 왜 밥 먹었어 얘기하자마자 사실 그거 깡패들이 하는 거 아니고 얘기하려고 그랬었거든. 야 빨리 누가 얘기할까 빨리 얘기해. 얘기해. 자 창석이 가야지. 저요? 아니야 창석이 얘기하자마 창석이는 넌 빠져있어. 창석이 넌 빠져있어. 넌 빠져있어. 병진이 형처럼. 병진이 형 나가있어. 뒤지기 싫으면. 창석이 넌 나가있어 빨리 뒤지기 싫으면. 민현우부터 말씀해보세요. 어떨 때 어떨 때 그렇게 아 신경 쓰는구나. 아 뭔가 사랑을 느낄 때 없어.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맞다. 봉사냐 스킨십이냐 함께 보내는 시간이냐 이런 거 있잖아. 난 스킨십. 스킨십을 할 때 오히려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직관적이네요. 문서윤아는? 저는 뭐 그 사랑의 언어 할 때 시간 절대적이라고 함께하는 시간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는 이런 거 스치듯이 말하거나 그냥 얘기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기억해줄 때 그러면 이걸 기억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스티지 죽빵 한 번 더 맞아볼래? 내가 스티지 때릴 수 있는데 그건 제대로 해야지. 대답이 살짝은 와닿거나 대답을 공격하기 애매하니까 그냥 때리는 거. 그냥 포인트 없이 그냥 때리는 거. 공격할 그냥, 포인트가 없었어. 그냥 스치듯이 맞아볼래. 그냥 이렇게 그냥 공격할 뭐. 답변을 기다렸는데 답변이 공격할 만치 않으니까 직접 때리는 걸로 그죠. 그냥 아니 어쨌든 목적을 때리는 거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가끔 이제 우리 중간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 있단 말이야. 그럼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얘네들이 화장실 갔다 오는데 나는 갈 때 있단 말이야. 네. 그때 상상하거든. 지금 한 대 때릴까 하고. 지금 한 대 귓방망이야 따지면 어떨까 이런 상상하거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만약에 상대 저도 이제 그런 거 싫다고 얘긴 하지만 상대방 부모님을 챙길 때 좀 약간 그런 그래. 고마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죠.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이제 제가 전민기 씨 부모님한테 잘할 때 전민기 씨도 되게 그거를 이제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전민기 씨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때도 괜히 아, 나 진짜 오빠한테 잘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 굉장히 공감 포인트가 높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할 때. 맞아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 지금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 표정 전투력 맞방이야. 아까 치치듯이 맞춰버려야 한다. 왜냐면 이 대답도 지금 자세도 약간 이 대답도 공격하기 애매한 대답이 나왔어.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댁을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먼 곳에 가는 게 싫다. 어쨌든 시댁은 너무 즐겁죠. 저희 자고 있으면 시아버님이 몰래 와서 방문 찾아줍니다. 알았어요. 이 얘기 민기 씨한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네. 너무 가고 싶어 한다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건 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건 진짜 맞아. 이게 그것도 내가 싫어한다 그래서 이상하게 부모님이나 가족은 내가 욕한다고 따라 욕하면 또 그것도 싫지. 욕은 맞아. 내가 해야지. 맞아요. 맞아, 맞아. 끝까지 그래도 아니라고 얘기해주길 바란다. 동네 놀러 댕기다가 어렸을 때 내 동생. 아~ 내가 때리면 내가 때렸지. 딴 애가 내 동생 때린다. 그럼 이제 눈 뒤집히잖아요. 그런 게 있지. 가족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조윤 씨는요? 저는 빨리 얘기해 이 새끼야. 빨리 얘기하라고. 어차피 답변은 오해줄 때 맞을 거야. 오해줄 때 잘 받는 게 제일 기분 좋아요. 아~ 뭐 했을 때 잘 받는 거? 바람직하다. 기분 좋게 뭐든지 받으면 그게 우와. 기분 좋아. 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더블 비앙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사과 샤베트만 먹고 싶다는 거야.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사다가 바닐라를 다 먹은 다음에 샤베트만 준 적이 있었어. 근데 그게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해줬을 때 약간 뚱 하면 내가 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리액션. 뭐 그러면 기분이 좋다. 맞아. 답변을 일단 아름다웠어요. 더블 비앙코 밑에 있는 게 맛있거든. 샤베트가 맛있잖아. 씨발 이거 어떻게 요리해. 요리가 어려워. 이제 최고는 치듯이 맞아볼래가. 일단 그거는 아까 한번 썼기 때문에 똑같다고 썼었거든. 아씨 이게 받기 힘든 거 던졌네. 그래 지금 네? 타이밍도 놓쳤어. 답변이 너무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지금. 저 저녁 먹고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식사는 하십니까 형님? 그렇게 나 지금 방금 사랑 느꼈어.